자, 우리 이전 시간에는 원시 데이터 타입은 값이 같으면 같은 것을 가리키고 객체는 값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별도의 데이터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값을 바꿀 때 생길 수 있는 차이점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 원시 데이터 타입부터 살펴봅시다. 자, p3는 p1이라고 하게 되면 p1의 값은 1이죠. 자, 1이라고 하는 이 값은 원시 데이터 타입이고 원시 데이터 타입은 바뀔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p3가 이 1을 가리키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p3의 값을 3, 2로 바꾸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2가 현재 메모리상에 없죠. 그러니까 어딘가에다가 2라고 하는 값을 만들고 p3는 이제 2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살펴보셔야 될 것은 값이 같을 때는 같은 값을 가리키다가 값이 달라졌을 때 다른 값을 가리키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객체는 그냥 생성하는 시점에서 값이 같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값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참조한다 라고 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원시 데이터 타입은 필요할 때까지는 새로 뭔가를 만들지 않는 거죠. 하지만 객체는 생성할 때마다 새로운 객체를 만든다 라는 것을 우리가 봤죠. 자, 그리고 이 객체는 원시 데이터 타입은 갖고 있지 않은 특성, 즉 값 자체를 프로퍼티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복잡함들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봅시다. 자, 제가 O3는 O1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O3가 O1이 가리키는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즉, O1과 O3는 같은 값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O3의 네임을 리로 바꾸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O3의 네임 값을 리로 바꿨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있는 O1이라고 하는 변수도 이 값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O3가 바꾸니까 O1이 가리키는 데이터도 바뀌어버렸네요. 자, 이것은 의도한 것이라면 굉장히 편리한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길지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버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의도하지 않은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 또 어떤 꿈이 생기겠어요? 아, 원본 데이터를 건들지 않고 O3에 대해서만 O3만 내용을 수정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면 원본을 건드리지 않고 O3가 자신만의 데이터를 갖게 되는가 라는 것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